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MPK입니다. MPK. MPK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서 22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바로 시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PK 자, 저희 카페에서 143% 수익 중이었었을 때 상한가 쳤었죠. 자, 이후로 220%가 올라갔는데요. 자, MPK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드리면 바닥 분석가 2,000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2,000원인데 분석 시황 정보를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월 14일날 MPK 주가 예측 정보 하면 이 종목은 저희가 MPK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저희가 바닥에서 2,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2,000원에 여기 나오죠. 2,000원 166% 수익 중입니다. 강세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목표가까지 홀딩합니다. 자, 추가 반대권이 왔습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뭐 많은 분석 시황 정보를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죠. 자, 이때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220%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하게 오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2,000원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는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MPK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재무구조를 볼줄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이 종목의 MPK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이 왜 2,000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자, 지금은 매수할 구간인가? 아니면, 매도를 치고 빠져나올 구간인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몇만 원이면 이 잠재자산을 보고 제 의견을 받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이 종목 2,000원일 때에는 승부수가 그나마 있는데 지금 재무구조를 잘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 자, 2,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지금 한번 대량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고, 이 구간에도 이 직전 정고점 6,5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자, 넘어가지 못하면서 또 한번 때려 맞으면서 급락을 거치고 다시 이번에 5,200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하지만 결국은 5,700원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강한 반등이 올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올라오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구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6,000원, 7,000원대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굳이 2,000원이면 살수 있는 종목을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점점점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하고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이게 주포들의 평균 가격대입니다. 평균 가격대. 자, 여기를 단한 틱도 깨질 않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 녹색 선을 절대 깨지를 않죠. 자, 여기를 깨지 않고 이번에도 여기에서 깨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주포들의 평균 가격대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 선에서 한 틱도 안 깨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다시 지점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지금 아주 과감하게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이 재무자 이 차트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거 배우면 이 구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 잡고 잡고 여기서 딱 매수 땡기면 한두 달 사이에 1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건데, 자, MPK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드렸지만 지금 매물 압박이 가장 강한 구간이고 그리고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려 버리고 이거 3,000원대 깨고 내려가면 이거 하방 압박이 무진장 크다. 자, 동종목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